좀 지킨 거야. 나는 그래 자기들아, 사람이 적당이라는 게 있어. 어느 정도 기준치라는 게 있고, 우리 오빠가 요즘 제가 유튜브 한다고 내조 아닌 내조를 하고 있는데 이 내조는 아니지 않아요? 이거는 어디 납품 가야 되는 수준 아니야? 이 정도면 나 외주 줘야 돼.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LG에서 빨래개는 기계를 만들고 있다. 응원해. 백색가전은 LG잖아. 비록 내가 삼성전자를 샀어, 담궈져 있지만 그래도 너를 응원한다. 빨리 기계가 나와서 저는 앞에서 아르르르 이것만 털고 빨래는 기계가 개어주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할 건 해야겠지요. 빨래 기계 어떡해. 그래, 어쨌든 간에 내가 할 거는 해야 되니까. 빨래, 진짜 너무 기가 막혀서 그래. 이거 좀 봐줘. 이 정도면은 업체 불러야 돼. 지금 뭐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 될 판이야. 포도, 너도 빨리 와서 트라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오빠가 내조를 너무 남다르게 해요. 결이 다른 사랑꾼이다. 아까 우리 오빠 이름 뭘로 도장이 났냐고 물어봤었죠. 저 같은 경우는 오빠 이름을 한 달 단위로 바꿉니다. 최근에 신규 갱신된 저장 이름 같은 경우는, 자, 보이시나요? 성이 없는 새끼. 성이 없는 새끼라고 저장이 되어 있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싸우고 막 이랬던 게 아니라 요즘 우리 오빠의 공식 별명은 성의 없는 새끼입니다. 이게 또 썰이 있잖아. 우리 오빠가 직딩이에요. 얼마나 대단해. 47 먹고 아직도 누군가의 밑에서 열심히 그냥 개처럼은 아니고 강아지처럼 쇠가 빠지게 일을 하고 있는 일꾼이라고. 근데 이제 사무실에 에어컨 설치를 해야 돼가지고 기사님을 불렀대. 근데 기사님이 에어컨 설치하고 그 다음날부터 에어컨에서 물이 계속 뚝뚝뚝뚝뚝 누수가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연락을 했대. 기사님 지금 설치하고 갔는데 이거 에어컨에서 자꾸 물이 떨어져요. 그랬더니, 아 그러면은요 에어컨 그 뒤를 여시고 제가 시킨 대로 그대로 하세요 이러면서 이빨로 핸들링을 하려고 하더래요. 그래서 오빠가, 아 이 기사님 저는 기술자도 아니고 저희가 돈을 안 드린 것도 아니니까 오셔서 한번 봐주세요. 그랬더니, 아 지금 바빠서 못 갈 것 같은데 이러길래, 아 지금 안 오셔도 되고 나중에 한가하면 오세요. 그랬대. 예 알겠습니다 하고 폰팅을 끊었어. 전화를 끊었는데 그 후에 문자가 띠링 하고 오더래요. 그 문자가 뭐라고 왔냐면, 수원 누수 성의 없는 새끼 이러고 문자가 온 거야. 이게 뭐 오빠가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도 그 기사님께서 사람들 특징대로 이름을 저장해 두시는 것 같은데 핸드폰에 저장을 한다는 게 문자로 보냈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오빠가 전화를 했대. 굳이 그거를 궁금했나 봐. 아니 기사님, 제가 지금 문자가 왔는데 수원 누수 성의 없는 새끼 이거 저한테 보낸 거 맞으세요? 그랬더니 기사님이 너무 당황하면서, 아 이제 그럴 리가 있나요? 아 그 잘못 보낸 거래. 어디에 보낼 걸 잘못 보냈을까? 암튼 그 후로 우리 오빠의 공식 별명은 수원 누수 성의 없는 새끼가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빠랑 엄청 웃었어요. 밥 먹다가도 뭐만 하면은, 오빠 이거 나한테 이렇게 해서 줄 거야 이 성의 없는 새끼야 이러면서 공식적으로 별명이 성의 없는 녀석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이 언행이라든지 쓰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기사님도 실수를 한 거잖아. 분명히 이 남편분 같은 경우도 자기랑 평소에 뭔가 싸웠을 때 잠깐 이제 빡쳐가지고, 진짜로 화내야 될 사람은 나야. 빨래가 줄질 않아. 봐봐 이거 언제 끝나. 이거 대하사극이야. 이러면은 영상이 막 20분 30분 늘어날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 제가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인스타 라방을 하면서 여러분들이랑 노가리를 까면서 나머지 빨래는 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빨래 개기 콘텐츠 한 이후로 최초로 다 개지 아니하고 영상을 샷다를 내리는 것 같기는 한데, 요즘 인스타에서 라이브를 간헐적으로 종종 하고 있어요. 이상하게 유튜브에서는 이게 라방을 하면은 막 1000명 이상 들어오잖아? 그러면 내 마음에 알지? 염소들이 개떼같이 몰려와서 파르르 떨려요. 근데 인스타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많이 안 들어와. 낮에 하면 한 300명? 요 정도는 내가 핸들링이 가능하다. 그래서 종종 낮에 인스타에서 라방을 하고 있습니다. 인스타 아이디는 센세권, 센스권이죠. 추가하셔서 팔로우 하시고 거기서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엄마 누나 감사합니다. 이모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누나라고 부르는 너는 복받을 거야. 맘마 먹었어요. 세상에 무슨 일이래. 오늘 또 라방이다. 잠깐 심심해서 트라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확실히 점심시간이라 사람이 많이 있진 않네요. 자기 세수했어요? 못했습니다. 고양이 좀 보내드릴까요? 고양이 세수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애기? 옆에 사람 없어요? 사람도 없고 보호자도 없어요. 자기 좀 사는구나. 1인실이야? 아니요. 그건 아니고? 자, 여러분들 혹시 의심을 하실까봐 오늘 빨래개기 이렇게 다 갰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짠짠짠.
가는 길에 구독 눌러줘. 가는 길에 구독 눌러줘.